저는 김혜준 씨 잘 되고 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생겼어요. 쇼박스 비하인드가 있는데 터지기 전날. 전날. 전날이야, 전날. 장기영의 전. 호텔 편 터지기 전날. 그때 내가 진짜 안녕하세요. 피식대학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 만들면서 즐거움 드리고 있는 이용주입니다. 피식대학의 용병, 피식대학에서 미켈레 모르네를 맡고 있는 이창호라고 합니다. 미켈레 모르네가 뭐야? 누구예요? 페페미의 정석. 여기 복부 쪽에 제가 글자를 몇 개 써놨거든요. 슬쩍슬쩍 보여드릴 건데 끝날 때쯤 댓글에 맞추신 분이 있어요. 와! 캠프 좀 해라. 지난번에 제 사촌동생 임플란티드 키드의 채우지 못한 조회수를 메꿔왔습니다. 피식대학의 김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선거방송이에요? 대한민국 한 시민으로서 기호 1번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샀습니다, 이거. 형은 150... 사이즈 맞는 거 있으면 바로 사요. 허리가 지금 38이거든요. 아니야, 40이야. 아, 40이야? 크게 입는 거야, 크게. 왜 40을 입게 됐는지 이따 냉장고를 해부해보면 알고. 저는 그냥 딱 세 글자로 얘기하겠습니다. 띠어리. 브랜드 이름이잖아요. 코디해주신 실장님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방금 내 룩이 뭐냐고 띠어리 나왔는데 띠어리가 룩인 줄 안 거야. 난 띠허리인 줄 알았어, 띠허리. 띠어리야, 띠어리. 뭐 그냥 툭 느낌? 그냥 던진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알죠? 그냥 막 이런 느낌 안 해. 그냥 툭.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민수가 실제로도 전공이 패션이에요. 패션에 대한 자부심도 되게 많고 피식대학의 사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옷 컨셉은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받은 겁니다. 오늘 사복으로 방송해야 될지 모르고 병원 가는 룩으로 왔는데 놀라운 건 제가 재영이 보는 5년 동안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오, 신경 썼네 얘.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저랑 재영이는 이제 개그맨 지방생에 같이 시작을 해서 한 10년 정도 됐고 민수는 저랑 개그맨 SBS 동기여서 6년 정도 됐고 창호도 한 그쯤 만나서 6년 정도 저랑 14년도에 동기 넷이 함께한 건 어떻게 보면은 한사랑 산악회라는 그 삼촌들이 만나게 해준 귀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열정! 제일 맞는 점수를 받은 분에게는 이제 아, 이렇게 넘기면 한우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 하나! 솔직히 쇼박스 때문에 불안하다. 쇼박스 때문에? 하나, 둘, 셋. 오, 잘 되면 좋지 뭐. 쇼박스에 대한 저희가 좀 약간 비하인드가 있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은 당신들처럼 성공할 수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 있었지. 맞아, 있었어. 터지기 전날. 전날. 전날이야, 전날. 전날. 그 장기영의 그 모텔 편 그거 터지기 전날. 그때 내가 진짜 와 인생 안 풀린 사람 표정을 그대로 봤어요. 민수야. 아, 형 편하게 하지, 편하게. 아니야. 민수야, 여기 원우린이 불안해서 계속 찾아봐. 그치. 형. 진짜로. 한 번만 터져요. 그거를 계속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터져가지고 제 기억에 민수가 저 형들 안 될 거야. 에이. 언득점? 오케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의 얼굴을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피식대학 콘텐츠 중에 야인시대 번외편 1화에 그걸 참고하시면. 조선의 마지막 주먹이 남아있다는 곳이 이곳인가? 예, 그렇습니다. 아, 내 덕이다? 근데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아 근데 저는 이건 제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초반에 성대모사 많이 했습니다. 알바생 성대모사 그런 거 터트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초를 다졌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피식대학의 이성계 같은 존재다. 기반을 닦았다. 경복궁을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근데 실제로 저희가 첫 관심을 받은 게 탈북자 시리즈라고 해서 안녕하십니까? 풍계 리민철 TV의 리민철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민수가 되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가 이걸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더니 실제로 제가 누리더라고요. 킥보드 유령을 꺼내가지고 종일권을 끌어가지고 홍대를 몇 바퀴를 돌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요즘 연예인이야 정말. 민수로 자기가 그거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뒤에서 얘기하지 않고 앞에서. 이렇게 깔끔해. 깔끔해. 그래서 저도 그냥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세 분이랑 이제 같이 술을 하면은 세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유튜브의 코미디 콘텐츠는 피식대학 전과 후로 나뉜다. 저희가 얘기했다고요? 제 자신은 절대 코미디인데 피식대학 미만으로는 다 잡이다.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다 1류고 3류예요. 저희가 1류래요, 자기네들이. 기억나. 그죠? 아 그때 내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창호가 나는 대한민국 영화배우를 다 갈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알았어. 내려오라고. 알았어. 연기도 알았어. 못하는 것들이 있어. 알았어.
복수 플라이 사고야! 넘길게요. 넘길게요. 저는 김혜준 씨 잘 되고 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생겼어요. 아니, 근데 진짜예요. 창호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코미디언이었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만나면서 타겟층이 갑자기 MZ세대 약간 여성 팬들로 가면서 그전에는 여성 팬들한테 안 먹혔던 그런 개그가 갑자기 그 다음날 빵빵 터지는 거예요. 나이 같은 거 물어볼 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1이요. 2호선 1번 출구?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서울이요. 한양에서 왔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법. 이게 바로 예술의 힘이에요. 똥을 싸도 좋아할 것이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굉장히 기쁜데 저희 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야, 창호는 TV 전참시도 나오고 그런데 니는 안 나오나 이러면서 너무 저희 엄마가 형 싫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혜준이 형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었어? 아니, 둘 다 싫어요. 뭐 아들 같다고 그러지. 엄마 뒤에서 욕하는 거야. 일단은 우리 창호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정도 코미디 커리어가 긴 사람은 드물 거예요. 고등학생 때 KBS 폭소클럽이라는 아니, 20살 거기 때. 20살 때요? 20살 때, 20살 때. 아, 그때 했던 코너 한번 보여줘요. 폭소클럽 다음 스테이지 이창호 김민수! 니나 니나나 니나 니나나 시작할까? 자, 과일 사세요, 과일. 자, 여기 맛있는 과일이 있어요, 맛있는 과일. 야, 이거 과일 맛있겠다. 어? 한번 먹어볼까? 어? 아저씨 그거 만지지 마요! 그거 뜨거워요! 예? 아유, 그 천도 복숭아예요. 아유, 뜨거워. 니나 니나나 니나 니나나 저 다음에 김혜준이랑 나올게요. 여기 안 된 것 같아요. 김혜준이랑 엮어주세요. 니나 니나나 니나 니나나 저는 일단은 반대쪽에 슈퍼가 각자 있었어요. 제 집을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무가도 좀 더 싸고 어느 슈퍼에는 오뎅이 좀 더 저렴하고 이래서 100원이라도 아끼려고 그 두 군데를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지망생들끼리 돈이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되니까 각자 고향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쌀, 김치 이거를 극장에 해놓고 컵라면 작은 걸 하나 사서 그 밥으로 이렇게 거기다 넣어서 김치랑 먹고. 그때도 전 사실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여기도 소식자거든요. 회인 먹으면 끝나요. 민수가 알바 성대모사로 관심 받았잖아요. 어서 오세요, 올리뱅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본인은 실제로 알바 6개월도 안 했죠. 태어나서 알바 한 번이나 해봤는데 소비자 입장으로 본 거예요. 아니, 그만큼 쇼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그래, 올리뱅 계속 봤네. 얘는 잘해. 팝콘 큰 거 괜찮으세요? 에이, 이건 너무 쉽지. 이건 진짜 너무 쉬워. 로제 리조또 있고 막 여기 있고. 막창도 있고 참치도 있고 성인병 될 것 같은 거 다. 이 와중에 칼로리나 지금 콤보들이 있어. 맞아. 그다음에 현미밥, 현미밥. 아니, 이게 진짜 웃긴 게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용정이 최근에 진짜 아, 나 살 너무 많이 쪘다고. 아, 용정이라고 하지도 마. 그냥 누군가. 그 사람이 이거를 마요네즈 찍어 먹어. 아, 본인 냉장고에요? 갑니다, 저. 아. 저도 그렇게 역시. 생각해요. 식재료들은 어떤 물감과 유화고 완성된 음식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느끼고 얘는 왜 이런 색깔을 내고 얘는 왜 이런 맛을 낼까를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물감을 많이 써요? 애호가예요, 애호가. 저 자꾸. 파란색, 파란색. 되게 고열량 음식도 좀 있고 몸에 좋은 음식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 왜 이렇게 무너졌어요? 신발 밑창이 너무 눌려 있어요. 사실 이런 친구들 말고 제가 진짜 만나고도 대화하고 싶은 교양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얘네들은 교양이 없고 뭐 최자영님이라든지 백종원 선생님이라든지 요식업 카르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저 카르텔이요? 이미지 못 봅니다. 그 안에 나도 들어가겠다. 카르텔이라고? 상당하게 부정적인 거 아니야? 되게 안 좋은 거야. 아주 뭔지 모르고 쓴 거야 그냥. 아니야, 카르텔은 중요한 게 아니야. 단합했다라는 그러니까 거야. 범죄나 이런 거 할 때 범죄가 아니에요. 경제 용어입니다. 알겠어요. 아, 범죄 용어고 그것도 얘네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요거 이거 뭐야? 이거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데 돼지고기 특수부위 세트예요. 와. 뭐 볼살 뭐 등등등 삼겹살이나 그 목살 이런 거는 많이 질리시잖아요. 좀 촉촉한 식감 그리고 적게 먹고 만족감 느끼시려면 이런 볼살들이랑 잠깐만요. 라이브 커머스예요? 저는 오케이. 확실히 맛있다고 하는 거는 저는 두 번 이상 먹고 나서 맛있다고 했거든요. 요거는 둘이서 술 한 잔, 소주 한잔 하기 딱 좋은 함홍에 굉장히 빠졌어요. 조만간 집에서 제가 함홍을 만들 거예요. 본인 다리로요?
껍질을 안 쓰잖아. 피부 좀 해. 그래, 그래. 그래서 하몽 같은 거는 뭐 간단하게 먹고 먹고. 연어 같은 거는 슈퍼푸드 아시죠? 형이 또 회를 좋아해. 아, 진짜 회를 진짜 회를 좋아해. 연어는 항상 제가 냉동실에 세팅을 해놓고 있어요. 훈제 연어를. 막창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집까지 가야 되잖아. 네. 친구도 불러서. 그래도 되게 부식한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먹고 싶지도 않아. 집에서 그냥 고기 같은 거 구울 때 있잖아요. 프라이팬에. 그때 막창 한 세네 개 정도 던지는 거야. 아, 근데. 아니, 이거 새마을식당에서 이렇게 팔아. 왜? 새마을식당에서 막창 추가가 있거든? 뺏겼네, 내 거를. 내 아이디어를.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은 재미도 있어요. 이렇게 고기 먹다가 막창 하나 또 먹고. 재미가 있잖아. 제가 진짜 술은 되게 좋아요. 술은 발효. 발효의 미학. 근데 그게 바로 술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있으면서 술이 무조건 있었다. 저는 양주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일단은 도라지주인데 그 한사랑산악회가 울릉도를 가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 아버님들이. 그때 제가 울릉도에서 사온 도라지주입니다. 이거. 도라지 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가끔씩 한 잔 정도씩 그날 배, 그날 배 사장님이 열통 사갔잖아요, 거의. 맞아요. 이거 진짜로, 하나, 진짜로 열통 사갔어요. 울릉도 사장님이 기분 좋아져가지고 오징어를 서비스로 열 마리를 줘. 진짜로. 아, 왜? 여성분들, 밤에 이런 걸 막창 먹고 나가지고 얼굴 계속 붓잖아요. 그럴 때 코코넛 워터가 붓기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드시고 나면은 붓기가 조금 완화됩니다. 진짜로. 근데 이거로도 안 된다. 근데 진짜 그냥 방송 빼고서 내가 비밀? 팁 드릴게요. 잔티젠이라고 하세요?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 전날에 잔티젠 드세요. 그럼 그러면 같이. 저걸 먹고 출근했던 거야? 바로 내 얼굴에서 민수 얼굴. 근데 지금 특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넓은 면두부라고 그 두부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어제는 내가 과식을 했다고 했을 때 맨날 과식. 아, 과식을 하면 다음날 굶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랑 머리 먹을 걸 찾는 게 아니고 바질 페스토 있죠. 바질 페스토. 바질 페스토랑 올리브오일 해가지고 쑥쑥. 아니 뭔가 뇌가 잘못된 거 같아. 선드라이 토마토 있잖아요. 과식을 하면 말린 거. 왜 면을 찾고? 쪽쪽쪽쪽쪽. 아니 먹고 입에 터. 그러니까. 아니 얼굴이 부었는데 하이볼 쭉쭉쭉쭉쭉. 얼굴이 부었는데 안 먹어야지 뭘 자꾸 더 먹으래. 뭐 안 먹으면 되는데 면두부를. 곱창 먹고 코코넛 먹고 잔디생 먹고 면두부 다음날 먹고. 아니, 양배추는 왜 있는 거야? 사실 유럽 쪽에서는 밥 대신 양배추. 아니 유럽 몇 번 가봐요. 유럽을 덜 먹이는 거야. 마켓컬리 들어가면 요거 채썬 걸 팔아요. 한 봉씩 그거랑 밀가루랑 섞어서 구운 다 저기. 오 귀찮아. 그냥 시켜 먹어. 바베큐 소스랑 마요네즈 뿌려서 가스오븐 시탁하고서 다시 이거로 쩍쩍쩍쩍쩍 찹찹찹찹찹. 얼굴이 부었다. 얼굴이 부었다. 마요 짓고 쭉쭉쭉. 다음날 더 부르게. 다음날 더 부르게. 또 다음날. 그러니까 이 냉장고만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용종의 기대 수명 40입니다. 기대 수명 40 넘기기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건데 이 물도 그냥 물 먹지 무슨 돼지 감자로 먹어.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어서. 프로바이오틱스. 아니 형. 섬유질이 붕괴. 아니 영양 과다야. 프로바이오틱스 이 안에 있어 이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유산균이야. 당이 쭉쭉쭉쭉쭉. 방구가 뽕뽕뽕. 소화됐다. 소화 다 됐다. 어떤 놈을 잡아먹었나. 와 진짜 개그 코너다. 와, 건강한 이유가 있네. 파티다. 김주 형의 오장육부 꽉 차 있고 또 이제 또 순환이 되고 잘 소화가 되니까 행복 저장소 같아요. 아, 좋다. 야 좋아. 그냥 아, 그냥 그래. 이 형이 난 행복했으면 네, 좋겠어. 네. Inspiration. 아니 무슨 자동차 광고 찍는 것처럼 되게 자신만만하게. Innovation. 뒤에 곱창이 있는데. Innovation이. 그런 사람처럼 몸매가 너무 안 좋잖아. 아 근데 제가 요즘에 근데 미국 기준으로는 정상이에요. 너무 쉽다 이번 건. 기본적인 여러분 과일이나 견과류 이런 게 있잖아요. 원숭이도 사료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원숭이가 있는 거야 이 안에. 원숭아 빨리 가서 해. 예, 이 제 거고. 좀 건강식 위주로 과식하지 않는. 너 알았어. 나 너같이 생기신 분들을 일본 장수마을에서 본 거야. 120살까지 사시는 분들 있잖아. 미소 된장국 같은 것만 먹고. 즙이 많아요. 즙이 많아, 즙이. 그러니까 아니, 집안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씹는 것보다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맞아요. 아니, 뭐 포도 주스, 토마토 주스 아니, 뭐 이런. 나 어렸을 때도 잘 사는 집은 뭐 붕어즙, 뭐 엑기스. 맞아, 맞아, 맞아. 뭐 이런 게 많았어. 근데 자꾸 잘 산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진짜 뭐 재벌 2세 정도 되고.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중산층, 여긴 조금 못 살았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야, 우리 아빠 또 노력했던 거야. 아니, 옷 사이즈 아니고 우리가 우리 바깥에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한 거지. 아니야, 형. 우리 들 우리 집은 못 살았어. 광야 생활. 야, 부모님 다 보시잖아. 그만 좀 해. 아빠 사랑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이거를 좀 많이 챙겨줬던 것 같아. 그리고 주스가 꼭 있었고. 이 똠양꿍은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하는 음식이고. 제가 최근에 태국 여행 갔다 왔는데 태국에서 와, 진짜 먹자마자 뇌가 깨더라고. 뇌가 정말 띵 깨더라고. 태국에 똠양꿍 라면이 있거든요. 그거 똑같은 맛 나고. 그러니까 똠양꿍의 매력이 뭐예요? 이거 표현 좀 해봐야지. 뇌가 깨졌다 이런 거 말고. 저는 이 세상을 언어로서 표현하려는 당신이 싫어요. 그냥 언어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표현을 해주세요. 어떻게 했다고? 띵! 이런 느낌이야. 그냥. 뭐라고 다시? 그냥 먹고 뚱! 이거지. 저번에 용종일 한 4명이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 마라탕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마라탕 3인분, 마라샹궈 3인분, 볶음밥 2개 해가지고 정말 배가 찢어질 때까지 먹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사무실에서 자요. 당연히 잠이 오지. 그렇게 먹는데. 자, 이 친구가 직장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직장이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 자기도 안 해봤으면서 뭐. 난 했어요. 난 언제 해봤죠? 뭐 할 때? 뭐 할 때? 청국영 잘할 때. 직장인들은 점심 메뉴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하루 중에 몇 안 되는 메뉴. 근데 배가 찢어질 때까지 먹진 않죠. 그거는 이제 좀 미안해요. 제 소울푸드가 일단 먼저 좀 소개해드리자면은 밀면. 아. 근데 이거를 죽기 전에 한개 음식 먹어라. 오. 저는 깔끔하게 밀면 먹고 죽겠습니다. 오. 그럼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밀면집이 어디예요? 울산 33밀면이라고 있어요. 오. 아, 울산 뿐이요. 고향이 어디예요? 울산이요. 그래가지고 밀면을 좋아하는구나. 네, 저는 진짜 실제로 만 4세부터 밀면을 먹었고요. 근데 이거는 우유가 사실 많이 먹으면 좀 나이 먹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양도 딱 적당하고. 그거 하나 따가지고 먹는 거. 하나 따가지고 한꺼번에 먹는 미숫가루 섞어가지고 꿀에다가. 아, 이거 원액이에요? 이거 어린이용이에요. 진짜 아니야. 이거 어린이용 아니야? 어린이용 아니야? 아니야. 어린이용 따로 적혀 있어. 아니, 어린이용이야, 이거. 아니, 아니라는데 자기가 그냥 끝까지 맞다는 건 뭐야? 어린이용이야. 근데 저희 이렇게 싸워요, 맨날. 와인에 만두에다 드셔보셨어요? 그건 또 안 먹어봤는데. 그건 진짜 특이한데. 이제 만두를 한 입 먹고? 반 정도 먹고, 뜨거우니까. 간장인 반 정도 먹고. 간을 쪼개 먹어? 그래. 만약에 조금 풀어졌다 싶으면 이제 와인을 같이 드세요. 어때요? 맛있어. 진짜. 아, 뭐가 달라? 뭐가 다른 게 있어? 해보자, 한번 해보자. 와인이 약간 산미가 있으니까 그거를 중간에 딱 맞춰주네. 진짜 즐길 줄 아는. 쥐가 한 마리 같더라. 맛있다, 이거. 괜찮죠? 좋다. 좋지. 너도 먹어. 안 먹었는데도 배부르네. 밥 먹고 왔어. 만두 맛이 괜찮은데? 진짜 맛있지? 너 나쁘지 않아. 아, 진짜 맛있다. 좋아, 좋아. 뭐 형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요즘에 제가 완전 빠져 있는 건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식혜에서 이 쌀알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쌀알이 엄청 많아. 그러네. 쌀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맛있으니까. 둘이 나가서 싸우고 오면 안 돼. 그러니까 형은 어떤 이유를 원하는데? 표현을 하라고. 네가 무슨 느낌을 받았는지. 먹었을 때 어떤 기분이고 어떤 맛이고 어떤 기분인지 얘기해. 와인병으로 머리를 쳐. 민수의 냉장고는 장수 마을이 여기 살아 숨쉬고 있다. 동물은 사료다. 원숭이 사료. 저는 이제 병원. 병동 냉장고. 저는 여기에 정말 그 현판을 붙여놓고 싶어요. 현판. 무슨 현판? 딱 네 글자면 돼. 뭐지? 입춘대기? 과식 단명.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야? 오야, 이거 저격인데 저격? 과식을 하면은 일찍 죽습니다. 야, 아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이분은 뭐예요, 이게? 늦다 말았네, 이거 일단. 딱 하나만 봐도 이거 누군지 바로. 그러니까. 처갓집 양념치킨. 이거는 약간 그 예능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 건 아니지만 그분이 그냥 가서 서서 얘기해요. 일로 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 냉장고의 보통의 구성이에요. 이 형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내 동료들의 영양 상태가 개판이니까. 그래서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내가. 아니, 근데 출근을 10시에 해서 저녁 8시까지 사무실에 있잖아요. 집에서 별로 해먹을 일이 없어요. 게으른 소리. 아침도 먹을 수 있거든. 아침 안 먹고 오잖아. 가끔 먹어. 아, 진짜 안 먹으면서 방송만 보면은 무슨 생활이 마크 주커버거야. 어?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 형의 소울푸드잖아. 네. 진짜. 처갓집 순살 양념 닭강정 시킨 그 마리수로만 하면은 뻥 안 치고 1,000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마리 넘을걸? 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에 있는 코요테보다 닭을 더 많이 먹었어요. 근데 왜 뼈 있는 치킨은 안 드세요? 뼈 있는 치킨이 귀찮아요. 근데 뼈 있는 게 더 맛있지 않아? 맞아, 더 맛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정도의 맛 차이까지는 모르겠어요. 재영 씨는 치킨에 닭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 껍질과 소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과 소스가 메인이고 닭이 소스야. 닭 고기가 소스야. 맞아. 맞아요. 저 남은 튀김 같은 거 있으면 다 이렇게 먹는데. 희한하네. 또 밀, 밀. 왜 우유랑 먹어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살짝 매콤하거든요. 근데 그 매운 걸 딱 잡아주는 거지. 그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콜라는 따갑잖아. 탄산이. 매콤한데 따가운 걸 먹으니까 아프고 아픈데 매콤한데 부드러운 매역. 그러니까 근데 먹을 수 진짜 여자들이 싫어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요. 우유에 이제 밥 말아먹고 치킨에 우유 먹고. 그러니까 나도 동의하는 게 아까 전에 뭐 완이랑 만두 뭐 먹었다고 해서 먹었을 때 다들 궁금해했단 말이야. 진짜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랬는데. 아니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궁금하시대. 아니 잠깐만 지금 준비해 오시는데? 아! 안 돼! 아 나 한 뭐? 아 근데 아 싫어! 근데 먹고. 진짜 재용이 먹어. 맞아 저렇게 먹어. 진짜 딱 저렇게 먹어. 딱 저렇게 먹어. 아 진짜 멋없다. 아니 치킨에 우유는 진짜. 진짜 먹어봐. 영양 파괴야 이거. 진짜. 먹었어? 와,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지? 아니, 매콤달콤을 좀 느끼고 우유를 먹어봐요. 진짜 초딩 맛이야. 진짜? 맛이 엄청 유치해요. 진짜 뻔해. 뭔지 알겠지? 되게 초등학생 맛 같지? 만화 영화 보고 싶어, 갑자기. 진짜? 이거 자매품으로 식빵에 케첩에다 설탕 뿌리는 거. 진짜 아니, 완전 딱 그거야. 진짜 유치하다, 맛이. 그러니까 의상 맛있게 보니까 약간 못만큼 어린이 같거든요. 요거는 그 무염정제 버터 중에 버터의 황제라고 불리는 기버터입니다. 아, 기버터. 요거 좀 가격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재영이 형 요리를 해준 걸 먹어봤잖아요, 스테이크. 근데 보통 이제 요리하는 남자를 생각했을 때 정말 그 스테이크 쫙 하고 뭔가 요생남. 요생남 쫙 뿌리고 뭔가 자 됐어. 뭔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형은 진짜 공대 스타일. 온도계 짜치는 거 돼가지고 온도 80몇 도 됐나 하고 시간 삥 울리면 야 30초 더 있어야 정신 없고 되게 근데 맛있긴 맛있어. 제조하는구나, 제조. 진짜 수학적으로 해. 감이 하나도 없어. 요리는 과학이에요. 요리는 철저한 아니, 과학입니다. 과학이면 되는데 형 산수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 땀이 많잖아요. 머리가 수건을 묶고서 앉아갖고 중국 저절로 막 저리자! 진진하다! 위통 벗고 하잖아. 위통 다 벗고서. 위통 벗고. 이렇게 재영이의 냉장고였습니다. 뭐 이런 단어를 제가 뭐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저는 기러기 아빠라고 하겠습니다. 뭔가 자기만의 루틴이 있으면 맞아. 고집도 있어가지고 그걸 안 벗어나요. 그게 꽤 오래 가요. 예전에는 저 처음 만났을 때 그 정엽 시절에는 잘생겼을 때는 정엽 그때는 돼지갈비랑 환타였어요. 아 맞아 맞아. 돼지갈비에 밥. 밥 공깃밥. 맞아. 공깃밥 세 공기 환타 여섯 개 돼지갈비. 파인애플 환타를 또 그거만 먹다 이제 그거를 이제 안 먹더라고 어느 순간 안 먹더니 이제 치킨 우유 먹고 저거만 하는. 아 난 생각났다. 뭔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야 냉장고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저의 냉장고 심플 이즈 베스트. 뭐가 심플해? 하나도 안 심플하잖아. 심플하잖아. 뭐가 심플하다? 딱 깔끔하게 딱 원, 투, 쓰리 딱. 딱 봐도 이분의 건강 상태를 알겠는 게 오장육부 중에 대장이 별로 안 좋으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설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매수는 아, 뭔지 알지? 나도 지금 많이 먹는데 야채 뿌리수는 처음 봤어. 뿌리요? 뿌리수는 진짜 알지? 몸 안 좋을 때 뿌리 먹는 거. 아니,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냉장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배우. 아직 그 꿈 못 버린 거예요? 아, 아직도 하고. 액터. 꿈을 꾸면서 이제 터닝포인트를 이제 또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해주신 뒤로 바뀐 냉장고입니다. 원래 그전에는 원래 냉장고는 뭐 들어있었어요? 거의 아무것도 안 들어있었죠. 요거는 이제 제 주 원료죠? 그치. 그치. 소주와 막걸리. 저게 없으면 안 돌아가지. 좋은 데를 먹는 이유는 무가당. 아, 무가당이나 좋은 데인가? 이건 또 이제 유산균. 살아있는 유산균에 생막걸리를 많이 먹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네네네. 프로바이오틱스를 막걸리로 섭취하는 거. 아, 예, 맞습니다. 이 즙은 아침을 하루를 시작할 때 먹어요. 아니, 아까 우리가 살짝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아, 이게요. 또 이게 채소가 몸에 들어오면은 가스를 많이 배출해내는 채소들이 있어요. 주로 가스네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안 하게 이제 한번 쫙 짜낸 깔끔한 소화가 부담이 없죠. 지금 이거 알토란이에요? 여기는 그냥 병동이었잖아요. 여긴 요양병원이야. 아까 카카오 닙스 나올 것 같잖아. 채소나 과일이 장기랑 비슷하게 생긴 것들은 거기에 좋아요. 오? 그 장기에. 그래서 토마토는 심장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심장에 좋고. 호두는 뭐 머리 안 좋대. 네, 뇌에 좋고. 아, 그렇구나. 강낭콩은 콩팥이고. 그죠. 그 다음에 당근을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눈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브로콜리는? 머리? 어? 머리? 그래서 제가 또 여기 브로콜리도 먹어. 바나나 같은 경우는 얘기하지 않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생채소 안 먹습니다. 무조건 데치고. 아. 아니면 한 번은 찜기에 쪄서. 왜 그 이유가 있어요? 과민성 대장증으로. 그래서 채소가 그냥 생채소가 들어가면은 가스가 유발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삭힌 거. 여러분들도 혹시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방울토마토도 구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하나 제보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하와이안 피자를 시켰어요. 근데 갑자기 정재영 씨가 피자에 파인애플은 극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동의하시잖아요, 지금. 저 파인애플 피자 먹어요. 아, 파인애플. 어떻게 파인애플을 피자 위에 올려 구울 수가 있어요? 대응할 가치도 없다. 아, 저는 이 사람을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베큐를 좋아하시는 분이 과일을 굽는 거를 모르시나요? 그냥 파인애플을 구워서 먹는 건 오케이예요. 근데 피자 위에? 저 잠깐 빠져있어도 되나요? 토핑과 그거 저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좀 빠져 있을게요. 파인애플을 구운 거를 네. 같이 자 다음 소개해 줘야 되는데 니나니나나 니나니나나 조미가 돼 있는 닭가슴살 안 먹습니다. 단백질이 확실히 닭가슴살보다 소고기가 더 소화가 빨라요. 이제 비용적인 게 있어서 이건 이제 기분 낼 때 요 친구들과 함께 아 안주네요. 어떻게 보면 즐겨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달걀 3개 노른자는 2개 빼고 하나만 넣습니다. 프라이팬에 넣어서 어느 정도 달걀이 좀 이제 익어가면 닭가슴살 잘라서 같이 이제 볶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스리라차 소스에 조금씩 찍어서 먹으면은 창호 씨가 지금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특정 프로그램 나가서 나 이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어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투영하셨습니다. 드라마다. 아, 드라마. 다 꾸며낸 거. 픽션. 소품. 소품이다, 소품. 순풍산부인과 드라마. 저는 인기. 그러니까 연기처럼 사라지니까. 다 갈아요. 연기처럼 사라진다. 저에게 있어서 저희 냉장고는 가스? 피식대학이다. 일단 뭐 피식대학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되게 힘든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걸 느낀 적은 없어가지고 재밌는 콘텐츠로 새로운 재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 분과 함께 좋은 사람들과 왜 이렇게 형만 얘기하면 톤이 뚝 떨어지지? 배우 톤인데 배우 톤. 얘가 지금 뭐 상상하고 있는 게 있어 지금. 거기 가고 있는 거야 얘가. 저는요. 미안해. 원래대로 해. 미안해. 농담이고 좋은 사람과 좋은 일하는 걸 오래 하고 싶잖아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걸 먹고 싶은 게 오늘 또 냉장고를 보면서 생겨서 계속 같이 이 성공을 잃고 싶지 않다. 그래서 더 섹시하게 더 태패미 있게 보여줘. 글자 보여줘. 맞추셨을 거야. 댓글 달아주세요. 우울하게 생각하고 나는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하는 일이 남들과 비교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그래야 내 자존감을 지킬 수 있으니까. 아멘. 그거밖에 할 수 없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자존감을 채우면서 버티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 얘기를 보면... 하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면 이 형이 진짜 옛날부터 쌈닭으로 유명했거든요. 지금 너 같이 안 했잖아 나랑. 소문이 있었어 이 사람아. 지금 인상 바뀌었지? 내 예전에 이 형 과거 사진 내가 다 알아. 뭐 어쨌든 용주 형이 방금 그 회고록 잘 들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불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용주 형이 제일 중이죠. 등치도 제일 큰데. 한우 두 개 주세요. 마지막은 그 생각해요. 코미디랑 음식이랑 똑같다. 끝내주시면 안 돼요. 공평하게 즐길 수 있는 플레이트 치면 될까요? 하나 둘 셋.
굉장히 또 낮잖아요. 또 진입 장벽이 낮죠. 알겠어, 하나 줄게. 웃으시고, 드시고 웃으세요. 많이 드시고, 에이씨. 많이. 알았어, 형 가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주였습니다. 영주 출신이죠. 잉글리시 피부라고.